서울시 관악구 도림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올해 여름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했다. 우리가 촬영을 시작한 10시부터 물놀이장은 어린이들로 가득했다. 개장 일주일을 맞은 오늘 도림천 물놀이장의 인기 비결을 부모님들에게 물어봤다. 아기가 아직 어려서 좀 사람 많고 먼 데는 힘들고 집이 근처라서 예, 또 잘 꾸며졌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지나가다가도 봤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고 이제 네이버 검색, 그 포털 검색해가지고. 여기 실제로 와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시설도 그냥 깨끗하고 그늘막이 있어서 제일 좋고요.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물도 낮아서 좋고 뭐 시설도 좀 다양하게 물놀이 시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좀 계속 놀고 싶어가지고 너무 추운데 막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놀게. 그러니까 이 아주 아이들도 이거 잘해놨고 예, 부모들이 여름에 아이들 더위도 좋고 지금 이제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해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이런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우리가 전번에 여기 신대방에 왔다가 보고 지나가다가 보고 온 겁니다. 화장실이 조금 불편하고 다른 건 시설은 다 잘 되고 있어요. 예. 만약에 이제 다음번에 또 오실 의향이 있는지. 자주 와야 돼요. 매일 올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물놀이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엄마가 알려줘서 아빠랑 같이 왔어요. 여기 와서 실제로 놀아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뭔가 기분이 뭔가 이상했는데 놀라보니까 재밌었어요. 얘기해볼래? 여기 물놀이장 이번에 새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용 많이 하라고 영상 만드는 거야. 넌 여기 한번 여기 들어갔다 왔잖아, 그지? 안 할래? 아이들과의 인터뷰는 쉽지 않았다. 네, 인터뷰를 좀 잘 안 해주세요, 주민들이 원래. 그래서 좀 해주시면 좋은데 오늘 기자증도 안 가지고 오고 그래서 좀 힘드네요, 많이. 애기들은 말을 못하고. 바닥이 그렇게 미끄럽진 않네요. 한 수심이 발목 위쪽으로 좀 오네요. 안녕. 이름이 뭐예요? 인터뷰 해줄래? 안녕. 인터뷰 좀 해줄래? 안 해줄래? TV 나올래? 인터뷰? 오늘 누구랑 왔어? 엄마랑. 여기 다 친구들이야? 네? 친구들? 이건 형이고요, 친구예요. 친한 친구예요, 가장.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렇구나. 여기 와서 놀아보니까 어때? 좋아요. 어떤 게 좋아? 재밌어요. 뭐하고 놀았어, 오늘? 물놀이하고 노는 중. 여기서 논 지 얼마나 된 것 같아? 오늘 처음 와보는 거예요.
대단하셨어요. 앞으로도 또 올 것 같아? 네. 친구는 이름이 어떻게 돼? 정종환이요. 뭐라고? 정종환. 정종환? 네. 정종환? 네. 누구랑 왔어? 얘랑 그리고 여자친구 두 명이랑 엄마랑 왔어요. 그렇구나. 네. 와서 뭐 했어? 공놀이랑 저기 들어가서 놀았어요. 그래서 와서 놀아보니까 어떤 것 같아? 재밌어요. 우리는 인터뷰를 포기하고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인터뷰 이렇게 해주지. 뭐래? 공을 쳐서 밑으로 내려보내게. 막대가 없어서. 이거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진짜? 그런데 이때 송 PD가 하늘을 나른다. 이날 송 PD는 알아누웠다. 그러나 아이들의 즐거워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여전히 뿌듯해한다. 이번 주 가족들과 가까운 도림천 물놀이장으로 떠나보면 어떨까?